고마워. 엄마 펜트하우스 보여줄래? 월요일까지 갖고 와. 네? 아니 저희 형이 갖고 온다는 거. 형이 갖고 온대? 네. 형이 일반이죠. 형 일반이에요? 자, 일단은요, 데일리 꺼내놓으시고요, 와이딩 레비뉴도 꺼내놓으세요. 제대로 영장문 해온 친구들은 제대로 영장문도 꺼내주셔야 됩니다. 와이딩 레비뉴 안 갖고 온 사람 누구예요?
둘이야? 나 이거 이거야 나는 진짜 이거야 어떻게 붙이지? 많이 속출이지. 야, 그것도 있잖아. 혹시 힘든 친구들은 그냥 카톡으로. 카톡으로. 너, 그 핸드폰 메모장에다 쳐놓는다면 복사해서 보내도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치고 핸드폰 타자로 친다고. 카톡으로 치. 핸드폰 타자는 빠르잖아.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그 글 써서 그 글 쌤한테 보내주면 돼. 메모장이라고 하나? 핸드폰에서 뭐라고 하지? 이틀 둘, 셋? 삼성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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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냐? 삼성 노트? 지금 주성이, 진영이, 하람이 세 명 안 갖고 왔죠? 어, 없다. 학교에 있다. 뭐가? 교재 세 명. 일단은요, 숙제 쓰신 분 다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본인이 이름 적어서요, 주세요. 본인 이름 적어서. 네. 여기도 적었어? 여기도 적었고. 네. 둘 다 적으셔야 돼요.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게. 네. 그럼 다.
맞춰. 너 숙제 안 갖고 왔잖아. 애들이 책은 안 갖고 와도 숙제는 갖고 왔다. 근데 제가 책을 갖고 왔잖아요. 자, 데일리 봅시다. 태준이네. 프린트 숙제. 그걸 놓고. 아 맞다. 쉬. 자 둘 누구지? 저 하나. 저요? 아니 아니. 아 셋이구나. 성준이까지 셋이지. 숙제요? 네. 세 명. 월요일까지 바꿔요. 월요일 내일 가면 돼. 어? 월요일 내일 가면 돼. 내일 가 볼래? 여행 간다고? 내일 올 수 갖고 올 수 있어? 내일 학원 있어. 내일 학원 몇 시인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 점심 또 학원 가. 학원이 어디 있는데? 수학. 그러니까 또 어디? 수학. 수학만 가는데 두 번 나가는 거? 그 오전 오후 두 번. 그래서 몇 시에 끝나는데? 다음 시에 쌤 7시까지 있어요. 쌤 블랙스칸 여기 1번에 7시까지 있어요. 갖고 올 수 있겠어? 아니요. 내일 갖고 올 수 있어요. 내일 갖고 올 수 있어요? 7시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그 오전 편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갖고 올게요. 그럼 몇 시야? 저 그때 1시 좀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2반으로 가지고 오면 돼. 2반이요? 오케이. 쌤 그때는 여기 수업 있어서 그럼 내일 가지고 오시고요. 성준이는? 네. 했어? 뭘요? 나 뭐 다른 얘기 아니야? 마음을 가라앉혀. 숙제 안 했어요. 내일 갖고 해서 내일 갖고 올 수 있겠어? 네. 아니면 월요일까지 시간 좀. 월요일까지 시간. 월요일 안 해오면은 죽어. 그리고 너 그거 해서 타이핑해서 보내야 돼. 쌤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고 얘기했잖아. 글 쓰는 거쌤 카톡으로
왜냐면은 너네가 보통 개인이 이쁘게 쓴다라고 해도 좀 안 이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어, 그래서 일단은 쌤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프린트를 하든 아까 말한 거의 핸드폰으로 적고 쌤한테 그냥 내용만 보내주고 돼요. 카톡. 태준이도 알았어? 선생님 저 그때 선생님 저는 저번 거 하나 봤었는데. 응, 너 일단은 너는 그거 먼저 하고. 저 다음 주 월요일도 안 하나. 그때 스키장 가. 너나요? 이번 주 좋은 거. 다음 주 스키장 가. 이거 노린 건데. 부럽다. 야, 스키장에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너는 뭐 말하면 다 구워 먹는 거야? 아, 이거 숙소에서 딸처럼 기름 뭐 하는지 나 눈치 한번. 뭐 노는 노는 너 보강해야죠. 네. 수요일 날 와서 보강 스케줄 잡자. 아니면 수요일 날 바로 보강할래? 어, 생각해볼게요. 난 그렇게 하면 이제 보강 스케줄 내가 알아서 정한다. 아, 그냥 수요일에 보강할게. 어, 자꾸 어, 호의가 계속되니까 불린 줄 아네. 네네, 신기해. 건들지 마. 내가 최대한 웬만하면은 너네를 이제 이해해서 스케줄도 유들이 있게 잡아주는 건데 원래는 그냥 스케줄 내가 지정해도 돼요. 어, 원래 내가 그냥 지정하고 너 그때 와, 그때 안 오면 뭐가 없는 거야. 전 지정했잖아요. 왜 저는 선택이 없어요? 응? 왜 저는 선택이 없었어요? 너 언제? 보강. 그때 너한테 미리 말했잖아. 선택이 없었잖아요. 아, 뭐 어쩌라고. 아. 그래서 정 스케줄 안 되는 친구들은 이해해서 변동이 있지만 보통은 원래 스케줄 그냥 바로 내가 정하고 통보하고 안 되면 바꾸고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런데 웬만하면은 나는 너네한테 스케줄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날 나쁜 사람을 자꾸 만들지 마.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 있을까? 자, 일단은 핍시다. 책 펴요, 책 펴. 자, 일단은 유닛2의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 My favorite website, 네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맞아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옆으로 가볼게요. 옆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보자. 네가 뭐 쓰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좀 물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 있어? 제 친구들이 있어. 어? 유튜브인 거라고? 유튜브. 유튜브? 어, 유튜브가 너네들의 최고의 웹사이트긴 하지. 유튜브들 좀 안 좋은 걸로. 또?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도 웹사이트죠. 텀블러. 어? 텀블러. 어? 텀블러도 되죠. 텀블러에 만화 존나 많아. 어, 그거 블로그일 거야? 아닌가? 블로그 아니야? 비슷한 블로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만화 개만화. 아, 내가 그 원피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지금은 아, 아직도 연재되고 있는 원피스. 응, 나 원피스 되게 좋아해. 나 뭐야? 나는 만화 자체를 좋아해. 웹툰도 그래서 되게 많이 보고. 근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가 있더라고. 그런 그림체가 아니면 안 보더. 그리고 약간 장르 같은 것도 있고. 잔인한데? 아니, 물어보면 잔인한 거. 내 장면이 뭔지. 내가 왜 잔인한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내 머리 잔인하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거 많이 좋아하고. 또! 다른 거! 이현이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뭐? 네이버 웹툰. 하람이는? 점점점 유튜브? 네. 주성이? 저는 네이버. 네이버 웹툰? 네. 성준이? 저는 인스타랑 페북. 그, 쟤네 SNS밖에 안 하네. 네. 거기밖에 안 해. 태준이는? 아, 안 말하겠습니다. 어? 말하는 게 신상이 좋을 텐데. 아,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자주 쓰는 웹사이트 같은 거 없어요? 핸드폰 스크린 타임 좋아. 핸드폰 좀 안 쓰세요.
그거 맞다. 얘 핸드폰 없지. 없었지. 잘 생겼잖아. 잘 생겼다고요? 잘 생겼다고. 아. 잘 생겼다. 잘 생겼다. 근데 발음이 이상해요, 저는. 이 게임도 많이. 인선을? 저도 페이스.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렇지, 뭐, 보통 많이 그러겠죠. 페이스북, 유튜브, 어?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죠. 나는 난 뭐 쓰지? 나도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안 해서 아프리카 TV 여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짠, 짠. 아프리카 씨. 아, 있어요. 아,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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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스. 아, 아, 있네. 대성 말이네. 어, 인간 사이트. 아. 뭐야, 씨. 그거랑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 거의 난 쇼핑몰을 많이 보죠. 무신사, 크림, 팡. 어? 크림이 뭐예요? 크림은 이제 한정판 신발 살 수 있는 그런. 안 사요. 어? 제발 신발 좀 사. 사지 마, 난 살게. 신발 좀 그만 사요. 왜? 나 최근에 하나 더 샀는데. 어. 아, 어, 돌아가. 아, 끝났다. 아, 선생님, 이 돈이야? 내 돈이지. 아, 소개팅에서 엄마 잔소리 안 해요? 어, 안 해. 자기도 자기가 벌어서 쓰는데. 응,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그래서 드림도 많이 샀나봐요. 많이 사잖아요, 많이. 야, 누가 이 상태로 보면은 무슨 시발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맞잖아요. 이제 누가? 맞잖아요, 누가? 너야? 아, 너야? 이거. 아, 내가 지금 전화가 세졌나 봐. 피하면 이거야.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럼 저것도 뭐 그런 것만 많이 쓰고 거의 그런 것 같아 나는. 아니면 아, 네이버 진짜 많이 쓰는구나. 사전. 네이버예요. 사전. 아, 에이. 사전 아니야, 구글 사전. 사전이 뭐가 필요해요? 오스퍼드 딕션. 아, 나도 쓸 때 있지. 너네 거보다는 이제 2학년들 할 때는 좀 필요하고. 그리고 네. 뉴스 같은 거 좀 많이 보고요. 뉴스요? 쌤이요? 네이버 기사 제일 쓰나. 오히려 좋아. 어, 이제 안 아픈 거? 네, 지금 대가리가 세졌어요. 이제 반대, 이제 반대로. 대가리가 세졌어요, 대가리가. 세포가 많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큼 머리 죽은 것도 없어, 너무. 익숙한 거. 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동영상을 보는 거고요. 네이버를 보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코믹북을 보기 위해서. 네. 신문 읽는 사람. 어, 기사 가끔 읽는 기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아, 내 친구들이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해외 보내고. 어, 막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 뭐 했어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난 친구 1층 됐어. 그치 않아? 아, 얘들 야올리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뭐 하는데 야올려? 그 태그 하는 거 있고 얘는 뭘 했는데? 얘는 뭘 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 태그하고 뭐 약올리는 듯한 약간 말이 있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페이스북은 결국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친구들과 의사소통 맞아요. 같은 개념인 거네? 그러면? 인스타에 스토리 아 인스타도 하세요? 시간 많네? 팔로우 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인스타랑 내가 페이스북을 결정적으로 안 하게 된 게 이제 작년 초부터 아예 안 했거든.
되게 부질이 없었어. 인스타를 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는 게 근데 대신 유튜브. 유튜브는 정말 볼 게 다양해. 선생님 뉴스 보려고요? 아니요. 라이팅. 유튜브 그냥 본다고. 유튜브로 첫 눈물이잖아. 따따따.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만 보고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카톡. 카톡도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지만 그것도 베이스는 인터넷 베이스니까. 유튜브로 인사 문자. 응? 유튜브로 왜 그걸 봐?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은 난 안 본 지 몇십 년 된 거 같은데. 그럼 어릴 때 보신 거예요? 한국인의 박수. 어릴 때부터 있었겠죠? 뭐 보세요? 나? 나 잘 안 봐. 아 유튜브로?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 머니다. 머니. 아니 돈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랑 뭐 예능 짤 요즘 아. 많이 보는 난 유재석 나오는 것만 봐요. 저 그거 봐요 퀴즈 말고 놀면 무한이랑 퀴즈 짜장면 못 봐. 식스센스인가? 그거랑 네, 런닝맨이랑 무한도전 막 이런 거. 무한도전 안 봐요? 신세계 안 봐요? 나 안 봐. 어 그게 재밌는데. 신세계 재밌어. 재밌긴 한데 근데 나랑 안 맞아. 그냥 무한도전 끝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짤방 돌아다니는 거 약간 그런 거 보는 거. 선생님 허경영 강연 짤려 보세요. 허경영 강연자를 내가 왜 봐야 돼? 재밌어요. 난 굳이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싶진 않은데. 약간 그런 거 보거나 아니면 이제 동물들 그리고 유튜버들. 어, 동물의 왕국.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동물의 왕국 말고 동물농장 이겠네. 아. 옛날에 뭐 호랑 그러니까 요즘 많이 보는 거 이제 호랑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근데 그런 게 아니 호랑이 그 에버랜드에서 한국 호랑이 다섯 마리 태어났거든. 아. 어 그래서 걔네 거 좀 보고 원래 걔네 거 보기 전에도 봤던 게 첫 번째로 태어난 두 마리가 있어. 무궁이랑 뭐 궁이랑 뭔가 태범이랑 무궁이가 있어. 그래서 걔네 거 좀 보다가 또 거의 동물 나오는 걸 좀 많이 봐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동물이랑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거. 동물에 대한 거 어떻게 해서 나이 뉴스나 뉴스는 난 스무 살 때부터 봤어. 뉴스는 저 그냥 뉴스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뉴스는 그냥 예전에 수능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뉴스 같은 거 시사 좀 알면 좋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고 영자 신문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 자기가 뭐 거의 대부분 한두 개씩은 갖고 있는 거네요. 뭘요? 좋아하는 웹사이트. 뭐를? 거의 다 알아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네? 웹사이트 우리가 네이버에서 많이 쓰는 건 사실 웹툰박 있을게요. 사전. 사전은 괜찮은데 파파고는 죽여버려. 어? 아 파파고는 쓰지만 아, 단어 찾지만 단어도 그냥 사전으로 봐. 아직 이거 아직 이거 아 너무 힘들어. 아 맞아. 파파고가 아직 이거 앞에 괜찮은 영어를 조금 비슷해 막 흔들려. 맞아. 중국 번역기는 있나요? 어? 비자로 써봐도 자. 안 써봤어. 아 한번 써봐. 번역기 써봐요. 내 학생 중에 번역기 써봐요. 아 쟤 내가 번역기. 아 죄송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예시가 좀 안 잡히니까 한번 봅시다. 그림이 웃겨. 어, 그림이 웃긴 어 그치. 최악이. 자 좀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그냥 신문이잖아. 신문 같은 거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큰 사이트면은 지금 여기서 뭐 일단은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의 예시가 뭐가 있어요? 네이버 또는 다음 이렇게 있겠네요. 다음은 뭐예요? 다음도 네이버 같은 어 보시죠. 네이버가 다음을 선호하세요. 아, 난 두 개 다 보다가 결국은 네이버에 정착했어. 네이버가 다음은 뭐가 더 좋아요? 그게 아니라 다음이랑 네이버랑 그 실시간 순위나 이렇게 기사가 좀 그 사이트마다 핫한 게 달라.
어, 그래서 다음 쪽에서 핫한 거랑 네이버 쪽에서 좀 핫한 거랑 좀 달라서 양쪽 다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몰랐어. 네이버가 여러모로 좀 많이 활용을 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2번은요? 뭐예요? 2번은 뭐 해야 될까? Search for information. 정보 찾을 때는 또 어디 있어요? 구글 써요? 네.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거 너는 이제 수행 평가 같은 거 할 때 자료 찾아야 될 때는 못 써요. 네이버. 구글 써요. 구글 쓰는 사람 있고. 네이버. 두 개 다 써. 네이버 쓰는 사람 있고. 컴퓨터 네이버랑 핸드폰 네이버랑 많이 달라요. 뭐가 달라? 그 뭔가 같은 단어를 같은 단어인 원래. 아, 그 검색해서 뜨는 게? 너무 달라요. 아, 그래? 엄청 달라요. 전 구글. 난 구글에서. 근데 뭔가 컴퓨터가 더 정확하다 해야 되나? 어떨 때 핸드폰이 정확하고 어떨 때 컴퓨터가 정확해. 네이버가 안 좋은 걸로? 네이버가 안 좋은 거네요. 구글이 안 좋아요. 자, 구글하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요 같은 키워드용을 검색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하면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이버는 딱 필요한 정보만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데? 너네가 한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 포스트? 지금도 좋아하는 거잖아. 이게 뭔데요? 쉐어링 어딨어요? 아, 미안해. 없네. 어, share videos. watching share videos. 영상이에요? 사진 찍는 거잖아요? 너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 제 카톡 프사에 술인데 술에다가 옆에 튀김 있고 모자 쓰고 올린다. 아, 어, 그거 왜? 와, 네가 보인다. 그거 되게 오래됐어. 아, 6년? 7년 됐나? 7년이야? 군대 갔을 때예요? 6년? 6년 아닌가? 거의 6년 정도 됐을 텐데? 5, 6년 됐을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약간 22년 원래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가 양대 산맥이었다가 뭐예요? 트위터 뭐예요? 그것도 이제 SNS 같은 거. 트위터는 거의 관련자만 불리는 아이가. 트위터는 뭐? 트위터는 몰라.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페이스북은 한지 진짜 오래됐거든. 페이스북은 거의. 어, 이제 계정 남아 있겠네요. 계정 있어. 표준이랑 지금 남아. 아니, 그렇게 안 될 걸? 한국. 아니, 너네 나 못 찾아. 아니, 그거 아무리 쳐도 잘 안 나와. 안 나오게 설정해 놨어요. 내 지금 내가 친구 추가해 놓은 사람 아닌 이상은 어, 안 돼요. 네. 그, 아, 막 아, 같은 동네 살아도 캣 그 쳐도 유명한 사람들밖에 안 나와요. 아마 처럼 게 아이디. 그래, 난 일단 검색 안 되게 해 놔서 아예 안 나와. 아, 네. 그러나요. 자, 4번은요? 4번은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수학 풀고 있다고? 수학 풀고 있다고? 아, 뭐 몰라. 수학 풀고 아니, 왜냐면 내가 내년부터 아니, 12월달부터 국어 고사? 응, 국어 한번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거든. 왜요? 어? 대체 왜요? 영어 있는데? 아니, 그냥 내가 공부하려고. 기분이라는 어때요? 어? 어디 기분이라는 어때요? 생각하고 말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언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 시험 같은 거가 영어도 좀 비문학이랑 영어가 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이랑 영어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한번 따로 공부 좀 해보려고. 바나나 먹어서 완전. 수능 국어입니다. 아, 저는 기억력부터 시작한다. 수능 국어예요, 새끼야.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아,
야, 내 잘못했네. 3번에 포스트 포로스가 있었네요. 3번에 미안해. 말해. 미안해. 못 들었어. 그리고 5번이 이제 watch and share videos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사실 인스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가능해? 우리가 가장 아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맞나? 아프리카가 이건가? 이네. 이 두 개구나.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 사이트 아프리카예요. 아, 진짜 아프리카 맞네. 그 아프리카 아이가 아니야. 나 여태까지 그 아프리카라고 알고 있어. 아니야. 자, 쌤 마을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book review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들어가려면 어디서 많이 봐야 돼요? 교보문고 사이트. 교보문고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무슨 문건데? 네이버도 있어요. 네이버도 이거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 신풍문고 뭐 각 문고점 같은 데서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 샵 온라인 쿠팡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안 돼요. 중국들 안 돼요. 반나절인데. 반나절 쇼핑 못 하는 뭐라고? 오픈할 수도 있잖아. 가위 쇼핑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 나도 근데 아이폰 같은데. 뭐가? 신발. 신발을 엄청 사시잖아요. 취미로 살 수도 있지. 신발은 필요하니까 사시겠지. 필요한 게 그리고 딱 선생님 있으신데 왜 네가 가만히 있는데. 네. 가만히 저번에 7개 있다고 했었어요. 아니면 8개인가? 7개 있어요. 지금 딱 7개 됐네. 난 3개 있는데 슬리퍼. 7개 있네. 이거 하나 더 세서. 그래서 7개 됐어. 선생님 안경은 아니 안경은 3개밖에 없어요. 네? 3개 나죠. 왜? 3개 더 많은 거야. 우리 아까 안경 5개인가 6개인가 먹어! 아니요! 제가 몰래 봐요. 쿠팡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뭐 G마켓이라는 사이트도 있죠. 아이도 G마켓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11번가 11번가 쓰 뭐예요? 쓱. 못 했다. 아, 쓱. 쓱도 있죠. 아, 쓱. 그것도 뭐예요? 그거 이마트 거 신세계 거 있어.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옷 파는 데는 또 다른 데도 되게 많거든요. 무신사라는 데도 있고요. 오케이몰이라는 데도 있고요. 슈프림인가 그랜드 있잖아. 응, 난 슈프림? 그건 브랜드야. 브랜드 아니야? 브랜드는 홈페이지 있던데. 자, 그럼 한번 글 읽어볼게요. 네, 여기 A는 안 해요? 나중에 그 Q가 A는 우리 말하면서 다 얘기했잖아. 네, 얘기했어요. I use the, 뭐야, my favorite website. 자, 다시 한번 글은 어떻게 돼요? 서론이죠. 먼저 서론이에요. 뭐라고 썼는지 볼게요. 나는요, 인터넷을 항상 사용하는데 너네도 인터넷 항상 사용하잖아. 네. 자, so I visit many websites. 그래서 나는요, 많은 사이트들을 방문한대요. The website that I like more than any others 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서는요, 웹사이트인데 어떤 웹사이트예요? 내가 좋아한대요. 더 많이, 뭐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웹사이트는 It's called, 불린대요. 뭐라고 불려요? Duxter이라고 불린대요. Duxter이라고 불린대요.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예요. 이해됐어요?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지금 하나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Duxter is website focusing on education. Duxter는요, 웹사이트래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거래요. So, it has articles on various topics. 이것은요, 가지고 있대요.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 중 일부는요, 역사랑 과학이랑 지오그래피, 지질학이에요.
I have been visiting doctor for many years. 나는요 방문해 왔대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문해 왔대요. 많은 수년 동안 doctor 사이트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라고 얘기해 주네. I love to read. 나는 읽는 걸 좋아한대요. 기사를 읽는 걸 좋아하고요. 배우는 것을 좋아한대요. 새로운 것들을 그곳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조금 보면은 여기서는 덕스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죠. 덕스터가 어떤 덴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글쓴이가 직접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방문을 하는 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 처음 이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용해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이용을 하는지,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것에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대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배운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예요. Another reason that I like Doctor is that it has a lot of games. 또 다른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Doctor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래요. 뭐냐면요. 대비하래요. 이것은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게임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 즉 첫 번째 이유는요. 책을 읽는 거. 여기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게임을 가지고 있대요. Many of them are learning games. 그것들 중 대부분은요 공부하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나는 I can improve my maths and verbal skills while I also have fun. 나는요 증가시킬 수 있대요. 내 수학과 그리고 verbal 말하는 기술들을 뭐하는 동안 내가 즐기는 동안. In my opinion,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기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덕스터는 영원한 best website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가장 좋은 웹사이트래요. 만약에 네가 배우길 원하고 즐기길 원한다면요. You should check out the website. 너는 뭐 해야 돼요?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거 지금 필기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쌤이 말했죠. 서론, 본론, 2번 결론. 자, 근데 본론 1번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얘가 좋아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덕스터를 먼저 소개해줬고요. 그 이유가 자기가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나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게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생각 잘해. 우리 이거 쓸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밑에 것 좀 먼저 좀 봅시다.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한번 쭉 써보세요. 진영이, 리슨이 만날 것 같았어? 네. 뭐해? 보니까 없죠. 너는 왜 다 이러지?
자, 됐어요. 한번 볼게.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What is the writer's favorite website? 그리고 what kind of website it is?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는 뭐야? 하나? Duster. 그러고 나서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라고 얘기했죠?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웹사이트라고 얘기했어요. 이것까지 써야 돼. Focusing on education.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웹사이트. 자, 그럼 성준아, What does a writer love to do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서 글쓴이가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게임? 게임? 새끼,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뭐야? 좋아하잖아. 러브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글 전체에서. 그럼 뭘 좋아하는 거야? 아티클, 기사를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성준이 이해됐어? 네. 자, 그다음 How can the website help the writers? 어떻게 웹사이트가 독자를 도와줍니까? 누구한테 그런 거지? 태준아. 네. 뭐라고 적었어요? 응? To do. 러닝 게임. 이거? 네. 그냥 이것은요, 여기서 게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러닝 게임, 배우는 게임이라고만, 학습 관련 게임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웹사이트가 어떻게 독자한테 도움을 주냐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뭐예요? Improve my math and verbal skill 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뭐하면서 while he or she죠. 그 또는 그녀죠.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자라고 적고 싶은 사람이 여자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가 has fun 즐기는 동안. 됐어요. 자, 글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Duxery 에듀케이션에 집중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요, 바로 많은 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에듀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서포팅이, 근거가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얘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티클을 가지고 색깔 바꿀게요.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야? 얘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2번이 되겠죠. 이해됐니? 자, 우리가 글 쓸 때 이런 패턴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많은 게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데 그 게임들이 어떤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학습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1번이네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기술을 즐기면서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자, 지금 봤죠.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근거로 두 가지씩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근거로 두 가지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우리도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23쪽 풀기 전에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제대로 영상을 채점해야 하는 사람 누구죠?
진영이 이거 안 갖고 왔니? 어. 사랑아, 제대로 영상은 안 갖고 왔어?
자, 일어나세요. 아직 채점 다 못했구나. 채점 다 할 때까지 기다릴게. 채점 먼저 하세요. 왜도 날 보면서 꿈뻑꿈뻑하고 날 보는데 졸려?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신가 봐요. 저 새끼 그냥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어. 졸려. 내가 수면제야.
지 혼자서 이렇게 한 거니까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인데 나는 도시를 잊을 수 없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야?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 맞아요. 제가 이거 봐요. 얘는 근데 왜? 응?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경치인데 어떤 경치냐면 도시의 경치인데 얘는 명사예요. Very 경치 얘는 명사. 이해됐어? Very beautiful이 없잖아. 맞아. 어 그렇게 되니까 very beautiful이 돼야 되고 이런 명사니까 beautiful이 없어. 자 아직 이현이랑 하람이 다 못했죠? 다 했어? 질문. 매시라고 쓰는 건데 누가 못 읽을 것 같은데? 맞지? 알았어. 자, 이현아 이따가 나머지 실천합시다. 한번 볼게요. 자 하랑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학원이야 학원. 아직 수업 중이야 이 새끼야. 손 괴지 턱 괴지 마. 그럼 또 잔다. 빨리 잠게. 그렇게 때려도 되겠어? 내가 해줘? 오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처음에 했던 이제 아웃라이닝 같은 경우에 이번 것도 아웃라인을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대한 걸 찾으시고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들이 나오는 거죠. 왜 좋아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하이라이트 쳐줬던 부분 그 부분 참고해서 하이라이트야? 아 이거 거기 부분에 그거 참고해서 지금 쭉 작성하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3번 23쪽 지금 바로 진행해 볼게요. 1번만 해보시면 돼요. 1번 위에 그거 그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미안해 얘들아 이것만 해. 이것만
쌤이 여기 화면 올려준 거 이것만 다 했어요? 이걸 이거 위에 거만요? 응 그것만 밑에 거 숙제로 줄 거야. 자 됐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첫 번째 거 에듀케이션 교육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죠.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뭐예요? 게임스. 자 근데 그 게임이 교육에 관련된 거고요. 그 게임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예.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math and verbal skills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요 education이라고 돼 있어. 뭘 다양한 주제에 뭘 가지고 있다고? article. topic이 주제야. 어 article이요.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새로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또 뭘? 기사를 읽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자 지금 뭐 아예 커넥팅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림 보면서 하니까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2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니야 이거 보자 미안해. 그냥 이거 봅시다. 자 24쪽 볼게요. 어? 왜 누군데 거 사진 좀 누워 버렸어. 저 사진 찍는 거죠? 곰팡이 같아. 어? 곰팡이 같다고? 곰팡이 같아. 아 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또 코로나 변종 생겼다는데. 누 변종인가 보다. 계속 변종만 생겨요? 낮에 비밀은 안 보이는 코로나. 뭐라고? 낮에 비밀은 안 보이는 코로나. 낮에 비밀. 낮에 비밀. 아 코로나 낮에 비밀 안 보인다고?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같아. 자 한번 볼게요. 너무 좋아요. 자 구글이죠? 구글이에요. 구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Focus on online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온라인 검색에 집중하고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밑에 좀 볼게요. 뭘 가지고 있어서? 이메일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뭐야? Post and share photos, 사진과 아, 사진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고요. Stay updated on last dispose. 업데이트 되어질 수 있대요. 뭐에 대해서? Last is 최근의 책들을 업데이트 되어질 수 있대요.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를 찾는데요. 그리고 ships over 100 countries, 100개의 나라에 보내준대요. 자, 그리고 watch, upload and share videos, 비디오를 보고 업로드하고 공유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Search for information이 가장 어울리죠. 자,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비디오 공유하는 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Can learn anything by watching video. 비디오를 봄으로써 어떤 것이든 배울 수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Watch alone and share videos 라고 하면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치 유튜브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걸 거예요. 뭐라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곰팡이같이 생긴 거 뭐야? 화성같이 생겼지만 아니죠? 케이크 아니야? 여기 보면 얘로 보면 화성같이 보이잖아. 케이크인데요? 화성 얼굴처럼 보여. 얘로 보면 얘로 화성 왜 하는 얘로 뭐라고? 니 책 말고 얘로 보면
얘로 보면은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뭐야? 케이크죠? 자, 지금 케이크를 뭐 하고 있어요? 찍고 있어. 먹고 있어. 찍고 있죠? 아, 그 밥 먹기 전에 꼭 사진 찍는 거. 아, 예쁘니까. 왜 하는 거냐고? 나 맛있는 거 먹어요 하고 자랑하는 거야. 맞아요. 막 비주얼 좋은 것들 일부러 찍어가지고. 일부러 존나 이쁘게 플레이팅 해놓은 다음에 나 지금 이러고 뭐 이거 먹고 있어. 인스타나 막 그런 데 찍어보긴 하는데 막 비싼 거 먹는 거 찍어보면 계속. 난 이런 거 찍어서 누나한테 보내. 나도 그냥 이쁘게 사진 찍히면은요 올려요. 진짜 안 한다는데 기분이 좀. 난 말했잖아 인스타를 내가 찍은 거만 올리고 안 해. 안 봐. 지워.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몰라. 어? 글쎄 지금 걔는 없지. 계정은 있어. 근데 지워놓는 거지 사진을. 찾아보려고? 네. 어떻게 찾으려고? 한우쌤, 효준쌤, 김효준 선생님 거 책임. 근데 거기는 거. 그 쌤 성이 뭐야? 이 안에 이효준. 아니야, 쌤은 문효준이야. 이효준이야, 아닌가? 아니야. 내 이름은 문효준이야. 되게 기분 나쁜데? 나 되게 기분 나쁜데? 이효준이야. 이효준이야. 아니, 나 말하냐? 야! 너네 둘이 그만해, 씨. 얘가 문효준이야. 아니 얘가 너 씨 그만해. 얘네가 맞아. 얘네가 맞아. 아니 카톡에 쌤이 그 뭐야 얘가 효준이라고 했는데 쌤이 왔고 그냥 급발진. 나도 효준이야. 어. 성 아 뭐야? 저 문효준이 그 아니 효준이. 야 인스타 하지마. 이효준 쌤, 이효준 쌤. 자 해볼게요. 반말까지 하고. 자 그래서 사진을 공유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인스타그램이 좋은가 봐. 그랬더니 보니까 처음에는 has feel to make photo more beautiful. 뭘 가지고 있어? 필터를 가지고 있어. 너네 다 우리 그 사진 올리면 다 뭐해? 예쁘장하게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여자애들 카톡 사진이 이제 여학생들 카톡 사진을 보고 딱 이렇게 직접 앞에서 보면은 달라요. 그래 다른 거야. 그랬더니 애들 말하는 게 뭔지 알아? 보조개 효과. 어? 아니야. 이 사진이 나래. 사진이 나래. 이게 아니라 사진이 나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아 이게 소리가. 되게 보정한 게 자기래. 그러니까 보정한 게 자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상하게 설득되는 거야. 무슨 뜻인 말이지? 안정한 네. 게 자기래. 보정한 게 저는 자기가 아니래. 성형의 효과. 성형을 빨리 하고 싶다는 얘기. 제 2의 성형이 보죠. 그래도 안 될 걸? 그거 하려면은 되게 힘들어. 돈 많이 든다. 첫부터 요즘. 싹 다 갈아야 돼. 갈아 엎으면 안 돼. 한 개를 가르려면 다 다른 것들이 또 문제가 있어. 어쨌든간에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공유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포스트 앤 쉐어 포토스.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거죠. 아 근데 쌤 눈썹이 진짜 칠하시구나. 왜? 지금 알았어. 근데 나랑 보통 사진 찍으면 눈썹밖에 안 보여. 눈썹만 보더라도. 자 그다음 볼게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뭔지 아는 사람? 저요. 아마존 또 뭐야? 그 파는 사람 사이트. 인터넷 쇼핑. 얘 아마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쿠팡 같은 거야. 쇼핑몰. 우리나라 쇼핑몰 그런 쿠팡 같은 거. 얘 되게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거 있어. 생각 안 나죠? 뭐가? 아니 여기서 샀던 게 예전에 노트북도 샀었고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가 블랙 프라이데이여갖고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야. 도둑이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할인이 엄청 되는데 그 할인이 다 그 이제 2월 상품들. 그러니까 새로 나오기 전 상품들 있잖아. 그런 게 조금 할인이 좀 더 많이 되고요. 신제품은 할인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 팀상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80% 할인하던데. 뭔 소리야? 너 폰 다 안 한다. 저 컴퓨터 있죠? 안 한다. 저 폰이요. 폰만 안 하는 거야? 네.
게임은 하고 그럼 너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는 스팀이 있네. 저 스팀 웹사이트. 모바일 게임 하는 거 봤어. 그것도 웹사이트예요? 스팀은 그 프로그램이긴 한데 결국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웹으로 보려고 해요. 그거랑 막 게임 하는 거잖아요. 응. 게임하려고 하는 거지. 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뭐에 집중하는 거야? 게임. 게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먹을 거에 집중하는. 먹을 거에 집중하는 건 뭐가 있어? 하람이. 먹을 거 알려주는 사이트 뭐 있냐고. 너 유튜브만 보지 않아? 하람이가 알려주냐니까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 요리 만들 때 보는 사이트가 뭐가 있냐고. 전문점 아시아. 어? 그게 뭐야? 사이트야? 전문점? 아 유튜버. 유튜버야? 유튜버 아니야? 아 그럼 너는 요리 만드는 것도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네. 그런 거 적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요? 아니 너 요리를 할 때 뭘 어떤 웹사이트를 하냐? 네가 글을 쓸 때요 웹사이트 뭐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너는 유튜브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상을 하는 영상이 집중되어 있는 건데 유튜브가. 근데 너는 그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요리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됐어요. 그게 이유가 될 거라고 됐니? 저기 나와요? 아니 너는 예시만 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는요. 그럼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야? 10% 그쵸.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배송을 한대요. 한국에서 와 미국에서 시켜도 한국 오죠. 근데 요즘 이제 비싼 건 뭐부터요? 배송비요. 아니 관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관세. 배송비 무료일걸? 배송비는 그냥 괜찮은데 이제 관세가 되게 비싸요. 6번은요? Good Reads라고 돼있어요. 책들에 집중해 있대요. 그럼 얘는 뭐 쓰면 되겠어요? Stay updated on last days book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스포츠 뉴스도 되게 좋아하죠. 토스나 죽었어요? 네 인생도 조져보려고 말이 되게 안 하냐. 아 토스나 망했어요. 아 어차피 너무나 잘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좀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example and write the sentence.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것들 앞으로 글에서 좀 활용할 거예요. 좀 보니까 Dogster이랑 Education이란 단어를 줬어요. 그랬더니 Dogster가 어떤 웹사이트인데 뭐하고 있네? Education에 집중하고 있는 웹사이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구글. 자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너네가 써야 되는 게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뭐냐면 현재 분사로서 얘 아까 내가 뭐라고 적었어요? 수식어라고 적었어요. 맞아요. 웹사이트인데 무슨 웹사이트?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요. present part 뭐야? participle? present parti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ving거든요. 현재 분사예요. 이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글은요. 뭐예요? Is a 웹사이트인데 어떤 웹사이트예요? 온라인 서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면 포커스예요? 포커싱이에요? 포커스드예요? 포커싱. 그쵸. 그 다음에 on 온라인 서치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예문 하나씩만 해줄게요. 자, B번에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요, 지금 현재 완료 형태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형태.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ing 형태가 붙었다라는 건 뭐야?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나는요 방문했대요. 방문해오고 있대요. 낙서를요 수년 동안 방문해오고 있대요. 자 그럼 얘는 한번 밑에 볼게요. 글쓴이가 사용한 거죠. 뭐를요? 구글을요. 오랫동안 사용한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어가 누구야? I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완료 형태 쓰려고 하면 여기 have 와야 돼? has 와야 돼? had 와야 돼? have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행 형태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는요? 유 징
징이 되죠. 잘하고 있네. 뭐를요? 구글을요. For a long time. 됐어요? 오랫동안 구글을 사용해 오고 있대요. 또 글에 써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예시를 보고 한번 글을 써보래요. 한번 볼게요. 유튜브라고 써야 되는데 이번에 뭘 써야 되냐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일단 얘 구문부터 해줄게요. 첫 번째, another reason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덕스터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예요. 자, 근데 얘는요 사실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덕스터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는요, 주어가 another reason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단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래요? It has a lot of games라고도 지금 얘는요, that부터 games까지는 문장에서는 보어 역할하고 있어요. 근데 이 get은요, 다시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자, 그러면은 밑에 거를 이제 이거를 연결시켜서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일단 주어 써야 되니까 another reason 쓰면 되죠. 또 다른 이유래요. 그 또 다른 이유가 뭔데? 그게 뭐예요? 내가 I like 뭐를요? 유튜브를요. 유튜브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는 자 지금 주어가 another reason이기 때문에 단수인 is 써주면 되겠죠. 자 that 이하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보어 역할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여기서 찾으면은 뭐예요? I can. 그쵸. I can learn anything by 적어주면 돼요. 자, 쌤이 지금 1번부터 10번 계속 문제 쭉 해주고 있어요. 혹시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숙제예요. 자, 2번 가봅시다. 자, 2번은요, 이제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뭐 하고 싶다면 이거 해! 라고 해. 근데 구문 분석하면 뭐냐면요. if는요, 서술어구예요. 그래서 서술어구가 되고 주어, 동사 1번이네요. 그리고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너는요, check out, 확인해보래요.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로 가봅시다. 구글을 통해서 네가 뭐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너는 뭐 하라고 해? 사이트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 자 첫 번째는요. if로 들어가면 되겠죠. if you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want 그 다음에 to 그리고 do 그 다음 Online search and use email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표현은요, 이번에는 다 활용할 겁니다. 어디에? 본인의 에세이. 알겠어요? 본인의 에세이에 다 활용할 거예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표현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숙제 줄게요. 숙제는요
다시 말해. 너무 활기차고 좋아요. 좋아? 아니 그럼 표정이 흘리죠. 재밌겠어요. 재밌지 않을 이유는 뭐? 원래 내일 23쪽부터 27쪽까지 숙제예요. 그리고 프린트 줄 거예요. 페이지 27쪽 풀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미 프린트 추가로 줄게요. 한글로 작성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자, 프린트까지 해오시고 프린트에는 뭘로 적어오라고? 뭘 적어요? 한글. 아, 한글로. 한글로.